첫 번째 마을 집 3단계 미션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게 3단계를 가야 된다라는 거고. 에? 첫 번째 마을 집에서 3단계라고요?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 그럼 바로 버려. 아이 미친. 헬독도로 갑시다. 야, 근데 그거 3단계가 있었어, 얘네들이? 어허,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야, 주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뭐가 문제야, 니네? 뭐야, 이거, 눈알. 눈알이 모자라서 이래? 가면서, 야, 눈알 개 빼와. 여기 있는 거 눈알 다 갖고 오세요. 지금 10개가 모자라? 아, 그러면 여기서 점점 날라야겠네, 어. 여기를 4개 다 내놔. 저기서 누나를 많이 치고 나야겠는데? 아, 됐다. 이제 누나에 좀 올라간다. 야, 그러면은 저기서 눈깔 샷다 개 많이 만들고자. 그래서 다 저기서 북한에서, 아니, 남한에서 우리 쌀 받아오자. 그 다음 생까자. 내가 뭐라 그랬어? 남한하고 북한이랑 똑같다 했지.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다 이렇게 가고. 어, 전력? 이거 하나 부숴야겠다.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 정말 화물. 됐어. 아, 잠깐만, 전력이 너무 아까워. 주민들아, 미안하다. 니들을 죽여야겠어. 우리가 지금 어려워서 조금만 이해해줘. 그냥 부숴버려, 이것도 필요 없어. 야, 전력 근데 최상인데 지금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금 전력이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 게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거 맞네. 이거 맞아.
주가 떨어진 거 잡으면 돼요. 이제 금방 잡아. 됐어. 이제 전력 확 올라갔어. 지금 이제는 전력 확 올라갔고, 그러면 눈가의 자탄. 아,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것도 달 수가 있네. 뭐야? 아, 돈이 없어? 어머, 이렇게 나만의 대기가 없는 척 할까? 대출 받자. 자, 그래. 이 정도면 근데 될 거고. 자, 눈가의 사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내놔, 모든 거. 그렇지? 됐어요. 자, 이제 편안하게 배때기 두들기로 가봅시다. 자, 이제 쌀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북한 살만합니다. 자, 편안하게 아주 오동통통 통통통통 소리나게 배때기 때리러 가봅시다. 자, 볼까요? 만족도? 완벽하죠? 바로 이 전략이야. 됐어. 자, 주가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이브 없어? 나 날아갈까봐 무서워 죽겠어. 세이브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조마문 레벨 9로 돼 있거든? 자동 세이브겠지? 야, 자원 많아진 거 보소. 자원이 엄청 풍부해요, 지금. 여기다가 진짜 이 땅을 갖게 되면 정말 잘해야지. 정말 야무지게 해야지. 그렇게 이 땅까지 베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정말 잘해야지라고 기약했다고 한다. 아, 15분에서 자동 세이브 있으면 상관없어. 자, 주가 이제 복귀하고요. 이제 근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진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땅이, 그럴 땅이 아니야. 이제는, 그럴만한, 뭐야. 우와, 막 폭죽도 막 터트리고, 그치? 지금 막 신났어, 사람들. 잠시만, 이게, 내 이걸 어디다 지었을까? 아, 이거네. 이거는 뭐, 지어줘 그냥. 뭐야, 돈이 500원이 없어? 대출 받아! 그래, 집 3단계를 돈이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는다, 야. 강제 대출 못 받냐? 강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어? 이건 뭐야? 얘네들 성장 속도 아니야? 다른 나라들? 와. 야, 나 아예 못 살진 않고. 그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얘네랑 중앙이랑. 약간 중하위권이네. 하위권은 아니야, 중하위권이야. 아예 못 살진 않아. 씨, 북한 꼴 나겠는데, 이러다, 진짜. 각 나오겠는데?
다 무역하는 것 같죠 이게 다? 근데 이 주황색은 뭐야? 아 살짝 모자른다는 거네. 이거를 하나 정도는 더 지어줘야 되는데. 강제 대출! 강제 대출 좀 받아 이 자식들아. 대출을 못 받아. 돈이 안 떨어져서. 진짜 야 이 나라 적자 날까 말까 지금 거의 362원 있다. 지금 힘들죠 지금. 이것도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 지금 트럭이 그렇게 용량이 많이 없어요. 이것만 좀 지어도. 근데 이거 하나 지을 그게 없어. 극혐이야 서울이야 완전. 땅덩어리 꽂을 데가 없어. 재개발밖에 답이 없어. 어 하나 있어. 돈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 북극마을에서 혹시 돈 갖고 올 수 있나요? 니들 야 우리 돈 아 먹을 거 그래 다 빼먹자. 어 근데 얘네 먹을 게 아예 없는데? 거진데? 어떻게 저기 뭐야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거면은 돈이 차라리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씨. 북극마을 갔다고 전쟁에서 잡아먹고자고? 아 그런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게 있겠어? 내가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이것만 좀 늘려도 괜찮아. 화물만 좀 늘려도 지금 경제 살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어 아니야 하나 더 달아 그냥. 아 이것도 돈이 안 돼 이런 이씨. 진짜 그거뿐인가? 뭐 하나 해야 되나봐. 후딱 하나 합시다. 도로 만들어서 던써요? 그러니까 돈이 대출을 받아야지 써진다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돼야지만 대출 받아지더라고요. 가자! 여보세요? 왜 이래 이거? 어? 어 됐다 왜 이래. 근데 이거 하는 동안이야 돈이 지금 잠깐만 이거 하면서 잠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어 지금 돈 상승하거든? 나 미션 나가 미션 나가 필요 없어 미션 나가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 미션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저 돈 다 까요 지금. 이거 그냥 여기로 가야 돼 지금. 저 미션은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아 포기한 걸로 되는 건가? 상관없어 지금. 지금 내가 이 경제 살릴게. 내가 내 한 명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나의 동상을 세우고 거 이름에 김일성이라는 단어를 쓰겠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은 아니야 실제로. 내가 김씨는 맞는데 그건 아니야. 어 무슨 다리 지어진 것 같이 보이네. 어? 오! 다리 지었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 지으려면은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이 한 명? 이거 필요한 건 이거였냐? 아닐 텐데. 와, 다리가 드디어 지어졌네. 아니, 야, 딱 보니까 업그레이드 표시가 그냥 있더라고. 와, 세상에나. 다리 드디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였네요.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독도를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내일 진행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왼쪽 아래에 조마문 들어가셔서,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많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마문 유튜브 많은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